많이 박았네. 어, 13개 더 박아야 돼. 응? 일단 13개에다가 응. 나중에 16개 더 박아야 돼. 축하해. 이제 벌써부터 팔이 아프다. 도와줄까? 망치질 할 때는 팔 힘으로 치면 안 돼요. 망치 헤드 무게로 쳐야 되는데 퉁퉁퉁. 와, 폴대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다. 어마어마하다. 이 부분이 꽃갈로 가야겠죠? 어디로 가 이거? 저 문으로 넣으면 돼. 여기 저기 문 있잖아. 저기 뚫려. 예. 우와. 이 뭐야? 무슨 어디 쇠파이프? 이거 아무데나 가도 돼요? 예, 그 어. 그쪽 맞아요. 예, 예. 하나 안녕하세요. 하이웨이TV입니다. 언제나 감성 캠핑을 꿈꾸지만 여전히 오늘도 난민 캠핑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저희가 장박 텐트를 치면서 정말 남자 3명이서 힘들게 폴대를 세웠던 클래식 TP 16각 텐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래식 TP 텐트는 사용자에 따라서 옵션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레탄 창이 있는 한쪽 면 그리고 두 면이 있는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레탄 창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쉬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텐트를 치면서 장박 스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는 별도로 장박 스트링은 따로 하지 않았고 대신 팩을 총 16개씩 해서 두 번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32개를 박았고 중간중간 8군데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달아가지고 텐션을 좀 잡아주고 바람에도 좀 견딜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부를 돌아서 살펴보면 이게 정말 남자 셋이서 힘들게 세웠던 폴대인데요. 클래식 TP 텐트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폴대의 수평을 맞추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폴대와 여기 보이는 벤틸, 열리는 벤틸 라인이 일자로 떨어지면 수평이 맞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수평계를 이용해가지고 이 수평을 맞춰서 폴대를 세웠습니다. 이 수평을 맞춰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클래식 TP 같은 경우는 정말 바람과 눈과 어떠한 자연재해도 강한데요. 폴대가 기울였을 경우 한쪽 면에 의해서 눈이 쌓였을 때 간혹 가다가 폴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클래식 TP의 공간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난방은 두 가지를 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페니터, 신일 페니터 1200짜리 하고 화목난로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내에서는 화목난로 피는 게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15,000 로타리 난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난방 두 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추울 때 지내보니까 이게
메인 난방기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팬히터는 서브 난방기가 되는데 세이빙 기능으로 적정 온도에서 멈춰주니까 실질적으로 팬히터의 기름은 좀 덜 먹는 편이고요. 역시 로타리는 약하게 틀어도 기름 먹는 하마라는 별명처럼 좀 더 기름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다들 장박을 하시면 바닥 공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체형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 비닐과 방수포, 그 다음에 방수포 하나를 더 깔았고요. 그리고 전용 그라운드 시트, 위에 은박 매트, 그 위에 다시 퍼즐 매트,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카펫까지 이런 식으로 바닥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상당히 막아주고 있는 편이고요. 침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예박 사용하던 걸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이즈는 2800에 2000에 높이는 400짜리 예박을 사용하고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예박 위에다가 전기장판을 바로 올려도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박에 있는 공기층들이 이 전기장판의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위에서는 아무런 열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판을 깔 때는 에박 위에다가 얇은 이불이라든가 아니면 러그 같은 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을 깔아야지만 열 효율이 잘 전달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안 쓰던 집에서 안 쓰던 것들 갖다 깔고요. 그 위에 전기장판과 토퍼 위에 다시 매트 그 다음에 침낭 이런 식으로 매트 쪽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이너 텐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텐트 자체가 공간감이 높고 그 다음에 크다 보니까 냉기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침실용으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쉘터를 하나 더 드렸는데요. 요거는 네이처 하이크에서 나오는 지니 쉘터입니다. 기본적인 면이고 이거는 또 폴리다 보니까 바람을 실질적으로 또 안에서 막아주고요. 따뜻한 열기가 들어와서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정말로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조명은 예전에 썼던 조명 자체는 텐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밝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기에 보이는 레일등, 자몽등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레일등을 달아가지고 조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 23 장방 시즌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클래식 TP 16각 텐트와 내부 세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멜레온 쉘터에 대해서, 캠핑카에서 나온 카멜레온 쉘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